나 이거 몰라. 아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나 지금 좀 뉘우쳤어. 나 지금 상황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사리하 เจอกันอีกแล้วนะคะกับพีบีค่ะวันนี้นะคะเราจะลองมาให้เพื่อนเกาหลีของเราเนี่ยทำข้อสอบแพทดูค่ะว่าเอ๊ะถ้าเป็นข้อสอบแพทเกาหลีแล้วคนเกาหลีจะทำได้ไหมเอ่ยโดยเรานะคะเลือกมาจากหนังสือที่ชื่อแพท 7.7.7ที่ตรงนี้ค่ะเดี๋ยวมาลองดูดีกว่าว่าเราอ่ะไปเสิร์ชมาว่าเด็กไทยมีคนทำได้เต็ม300ด้วยเพราะฉะนั้นมาดูซิว่าที่เราเลือกมาเนี่ยคนเกาหลีทำได้เต็มไหมLet's go ทันซ์ลันจูคาทันซ์วิงยองคาโอ้ดีจังเลยอ่ะ 나 너무 떨려. 저는 이제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 오. 네. 저는 주위에서 연계고라는 얘기를 많이 듣어요. 전공이 또 전공은 문창과지만 연계국어입니다. 저는 그나마 국어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어 맞아 너 맞아. 나 국어 잘했어. 기대해보겠습니다. 국어 전교 1등. 아 진짜? 한 번. 야 한 번이 어디야? 야, 너무 이거 쉬운데?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쉬운데 진짜? 뭐, 답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할까요? 그래요. 하나 둘 셋 3번. 아 3번. 아니 근데 너무 쉬운데. 아니 근데 점심만 같이 먹고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잖아. 야 점심을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추천해서 그래. 보는 건 아니고 영화관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치 요새 영화관에서도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영화관에서 아니 영화관 갔다 밥 먹을 수도 있는 주차장에서 삼각김밥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야 너 헷갈린다. 어려운데? 이건 헷갈린다. 1번.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문법적으로 어문적으로 했을 때는 1번인데 보통 교수님들 말투는 자 점심때쯤 옵시다 이런 말투가 2번이야. 누가 교수님이 오시겠어요? 이런 교수님 없거든. 교수님이 왜 우리한테 존댓말해? 근데 뭔가 이거는 교수님이 왜 우리한테 존댓말해?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투긴 한데 모르겠다. 민경이 교수님한테 질문 많이 했나 본데. 어렵다. 야,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이거 몰라. 나 한국사 공부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이게 국어 공부. 아 한국어 시험에. 야 이거 뭐야? 역사가. 자, 대세 문단세. 이거 시험 볼 때 역사까지 다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야. 나 모르겠는데? 찍었어? 나는 이게 맞는 거 이걸 모르냐? 근데 나 역사 왕이거든. 하나, 둘, 셋! 1번! 몇 번인데? 설마 3번 한 거야? 아니 2번. 아 2번? 아니 나 몰라! 틀려도 4번 할 거 같은데. 고정 정도는 아 그래? 와 아, 나는 난 다 모르겠어서 2번으로 찍었어. 괜찮아. 어떡해요? 아 저 어떡해. 아 변호사님 해주세요! 아 나 이거 너무 무식한 것 같다. 나 여기 삘이 딱 꽂히는 분한테 해야겠다. 아 왕한테 삘이 꽂혀. 삘이 딱 꽂히는 분. 몰라 이거. 제가 해보자. 하나 둘 셋 1번. 한 몇 번이에요? 1번. 야 민경 똑똑하다. 역사 잘한다. 그러니까. 와 내가 이런 친구들을. 아.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을 볼 때 역사까지 공부를 해야겠네. 와 진짜 네. 어려워. 대박.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해. 그러니까 또 문화도 공부해요? 네. 그럼 나보다 똑똑하시겠다. 그러니까 진짜 언어라고만 해가지고 이게 말하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역사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어렵겠다. 나 지금 좀 뉘우쳤어. 나 지금 한국사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좀 해. 어린이날은 언제입니까? 이건 바로 하자. 하나 둘 셋 4번 5월 5일. 이것도 너무 쉽다. 아, 근데 태국에는 그러면 어린이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5월 5일이 아니라 다른 날이에요? 어 있어요? 어린이날 있어요? 언제예요? 일본의 그 토요일 2주. 아 두 번째 일요일? 아 두 번째 토요일? 어린이날이 있구나.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 아니지. 빼빼로데이도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무엇을 먹습니까? 아 바로 합시다. 와 근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니까 근데 이거는 야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짜장면 먹을래. 나도 내 생일에 짜장면 먹어. 나 생일 때 짜장면 먹고 싶어.
하나, 둘, 셋, 2번. 김치는 맨날 먹잖아. 그러니까. 미역국에 김치. 어, 김치 먹을 수 있어. 어. 솔직히 미역보다 김치 먹을 확률이 더 클걸? 어. 이것도 이거는... 좀... 아니 나는 떡볶이 네. 먹고 힘낼 것 같은데? 이거는 나도. 모순이지. 하나, 둘, 셋, 3번. 응? 응? 이거 답 두 개예요. 아. 어, 이거 답 두 개야? 아니요. 자, 하나, 둘, 셋, 3번. 너 형제! 얘 무슨 깜빡 달려왔어! 언니라고 하는데 형제래요, 형제! 왜? 언니도 형제. 뭔 소리야? 언니라고 하면 자매지. 야 언니라고 하면 자매밖에 없잖아. 맞지, 형제는 형 동생. 그래, 야 민경이 무식한 거 탈려놨다. 와, 다행이다. 아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를 텐데 한국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알아요. 야 헷갈릴 수도 있잖아. 이게 어떻게 헷갈려? 같은 8월달 안에 있으니까. 아~ 잘 따봅시다. 하나, 둘, 셋, 3번. 아, 8월 15일. 아, 나 진짜 이거 알았어. 거짓말 하지 마. 이거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버이날이라 갑자기 헷갈렸었어. 아,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나 이거 좀 헷갈려. 이거는 헷갈리긴 하는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난 이건 것 같아. 어 그래? 그런가? 하나, 둘, 셋, 4번. 이게 왜냐? 나 고쳤거든 4번에서. 3 뭐예요? 어? 나만 고쳤어. 어? 왜냐면 나는 이거 건강식품이라길래. 아 나 항상 하는데 너가 말해. 아니 근데 이게 자주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먹어. 홍삼을 자주. 어른들은 자주 드시지. 근데 김치도 건강식품이잖아. 김, 그렇긴 하지. 김치도 해외선 건강식품. 근데 나는 김치였으면 발효식품이라고 적어놨어. 이것들이 아주. 너 홍삼을 자주 먹어? 김치를 자주 먹어?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맨날 먹는다. 아니 너. 나? 나는 김치지. 그래? 홍삼. 아니 나는 김치도 아니야. 난 떡볶이. 떡볶이가 건강식품이야. 정신이 건강해져. 건강이 멋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뭘 싫어하지? 뭐?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니야. 1번. 어? 근데 나 13일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아니 왜? 13일에 금요일이잖아. 어. 죽을 사. 죽을 사서 4 되게 안 좋아. 4층도 F라고 적잖아. 그래서 우리 막 맞네. 4시 44분 보면 이제 막 운 안 좋다고, 운수 안 좋다고. 저는 숫자는 하나만 있는 게 좋아하거든요. 두 개 있는 그냥 자기의 취향을 반영한. 야 숫자도 취향이 있구나. 와 맞췄어요? 어디에 대한 이야기? 전 마타테카님도 맞췄는데. 저는 좀 앞에 누가 있어? 아 나 이것도 무식한 것도 티나게. 천원. 전 천원 몰라. 천원에 누가 있지? 알지도 않는. 아 이거 뭐지? 아 근데 아 무서워. 나 모르겠어. 나 가려놨어. 하나, 둘, 셋, 4번. 2번 아니야? 4번 아니야? 아 진짜? 와 나. 아 그러면 2번이 5,000원이고 세종대왕이 10,000원이구나. 어 귀여워. 옷을 열어버리고. 보통 엄마 오히려. 아니 옷 많이 입으라고 그래. 오히려 옷 많이 입으라고. 와 춥다고. 아 옷 껴 입어.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3번. 3번. 아, 이거 좀... 1번도 맞는데 어. 뭐 온돌이 한국에서 좀 유명하니까. 맞아. 그래서 3번인 거 같아. 온돌이가 3번을 했지만 1번도 맞아요. 사실. 그쵸. 답이 없는데요. 어, 이거 답이 없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어 이건 좀 어렵다. 4번. 손이 크다라고 하는 거면 음식 같은 걸 엄청 많이 한다. 손이 커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많이 한. 그러니까 그 손이 크다라는 게 그 이 의미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안 써서 모르는 거 아닐까? 저는 5개 틀렸습니다. 저도 5개 틀렸습니다. 저 6개 틀렸습니다. 와 근데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아.
진짜 근데 아신가요? 근데 이거 100점 맞... 이거 만점 맞는 사람이 있대. 어... 근데 만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한국사만 잘 아니면 ไปแล้วนะคะทุกคน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คะเพื่อนเราเก่งไหมเอ่ย ถ้าชอบวิดีโอของเรานะคะก็อย่าลืมที่จะกดไลค์แล้วก็กด subscribe ที่สำคัญอย่าลืมกดสั่นกระดิ่งด้วยจะได้มี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แล้วก็อย่าลืมคอมเมนต์มาบอกกันนะคะว่าอยากให้พวกเราทำอะไรอีกบ๊ายบาย